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홍민정은 프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인데, 오, 새인데, 이게 여의가, 여의나, 뭐, 요가, 간단하게 어로 되거나, 그지? 오로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정문화. 알겠죠? 생종왕쟁 홍민정음이 아니라 세종어제 홍민정음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세종 임금이, 세종이, 임금 어짜야? 어명이요, 임금이야. 그래서 몸소야, 어짜다. 지은, 제작한.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그 훈미는 뭐라고? 비통사적이고, 그치? 바른 소리야, 정음. 정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짓자마자, 사대부들이 업문이라고 했어, 업문. 뭐라고? 사, 이 안양나라 배운다. 그래서 천하다, 업문. 그런데 나중에, 한글갈, 뭐, 이런, 이렇게 쓴 사람, 뭐, 최연배나, 뭐, 아니면 주시경이나, 한글, 큰 글이라고 그랬지. 근데, 어쨌든, 세종. 언해본이 세종 이후 그림. 그러면, 언어 해석본이지. 그러면, 세종 이후의, 태종 태세, 문단세, 세조 때 그림을 알 수 있다. 이게, 이 세종이 언해본하고, 판본이 언해본이라고.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 있으면 몇 조겠지, 가격이. 언해본도 등으로 가지고 비싸거든. 자, 동국정원식 한자음. 한자음을 표기를 할 때,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어성. 초성, 중성, 어성. 그걸 써야 돼서, 세 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모두 같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한자음을 표시할 때 이 세 개를 다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형제. 뭐라고? 세형쟁. 아니, 세, 어, 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형쟁,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하는 거, 이건 자리값만 표시한 거라고. 세어제, 하고, 외워야지? 세어제, 오케이? 시험 하나? 오케이? 어느 번? 하나 시험? 세종 이후의 글이다, 오케이? 자, 흠음, 흠, 초성에, 아, 여린 히읗을 썼구나. 아, 초성에 썼다. 이게 초성, 중성, 중성. 됐죠? 현재 사용되지 않은 소실문자는 내가 뭐라고 10원짜리 사과를 산에서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그 다음에 비읍쓴 경우 다섯 개, 그지? 다섯 개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빠지고 다른 걸 쓰면 뭐라고? 시험 다섯 개. 세중 여린 히읗이 사용됐다. 그리고 봐, 이거 옛니응하고 그지? 이것이 훈민정 언해본 할 때는 쓰였다고. 이해됐어요? 없어진 순서가 뭐라고?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어서 10만 넘었다. 이거 1933년인데 에? 이것도 쓰일 때니까 아주 옛날이지? 그지? 그 이후에 이거 세종어제 훈민정 나온 이후에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단점도 쓰였다. 이때 곁방자 곁에 찍는 홈 글자 왼편에 찍었다. 어떤 편? 왼편. 그러니까 쭈루룩 찍혀있는데 어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두 개예요. 이거 헷갈리지, 그지? 네. 그래서 왼쪽 편에 이게 애들 깜빡해갖고 오른쪽 거, 왼쪽 거, 왼쪽 왼편에 찍었어.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나 없어졌다. 임진왜란 이후에나 왜 바빠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 이렇게. 근데 뭐라고? 사투리에는 남아 있었지, 저거. 근데 어쨌든 사라졌다, 그지? 입성 빨리 끝나지. 입수해야지 물수록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바다, 가서, 퐁당. 물로 입수. 그렇지? 네. 간단하지? 바다 가서. 어디? 끝나는 소리. 종성이. 그죠? 자, 병, 쌍, 사, 앙, 꺼, 이, 철거. 됐어요? 엄고, 한개, 두개. 됐죠? 나란 말씀이, 그러니까, 옛 거지, 왼쪽 거. 말자, 여기까지. 말씀이냐? 말이냐? 말썽이 그럼 지금도 있겠네 상성. 어? 이게 장음이 됐겠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아니라 소리 말이겠네. 이해됐죠? 말썽이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다르다. 비교적 조사 달아 다르다인데 기본형은 달라 리을리을인데 이 리을이 떨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랐어요. 중국과 중국에 중국과 나오겠지 시험. 달라서 자주적으로 하고 싶다. 자주정신 고유 언어의 필요성. 나란 말싸미 나라의 말이 뭐라고? 관역격조사 나라의 말이 누구의 말이 왜? 나라의 말
말싸미. 말싸미가 명사인데 이걸 꾸며주는 거.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어. 관형격 조사. 관형어의 격을 나타낸 의. 그게 시읒이라고, 시읒. 이해됐죠? 말싸미,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어져졌다. 연결표기. 연결표기. 각자병서에서 오, 말싸미, 쌍시읒이 쓰였다. 된 소리. 그치? 자, 바다사자가 평소. 평성, 평, 평음, 예사소리. 바다, 사, 자, 가. 그치? 된소리는 이거 두 개씩 해봐. 빠, 따, 싸, 짜, 까. 된소리. 이거 뭐라고? 예사, 보통소리. 된소리는 죽이 돼. 이게 두 개씩 있어야 돼. 된소리. 진한 소리. 그래서, 빠, 따, 싸, 짜, 까. 쓰이시 쓰였다고, 된소리. 근데, 똑같은 걸 썼으니까, 각자, 병서.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 초코, 파티 초코, 파티 초코. 어, 그러면 어? 이거는 비읍이 된 거고, 티, 디귿은 티, 이거는 지읒인 치읒, 기억은 키읔. 파티 초코 줄게. 그러면 뭐라고? 거센 소리, 거친 소리. 왜? 거친지. 여기다가 히읗을 더도했어. 비읍, 디귿, 지읒, 기억에다가 히읗을 더하면 파티 초코가 돼. 합쳐진 소리야, 그치? 노, 그 다음에 뭐야? 노란 양말. 냄새난 비음. 비음인데, 이거는 르르르르 혀에 흘러가는 유음. 르르유. 다 외웠죠? 바다사자가, 바다사자가, 파티초코. 마, 마, 많이 와라 해. 많이 와라 바다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바다사자가 파티하는데 초코파이 준다. 많이 와라. 바다로. 많이 와라 해. 자, 어쨌든 이렇게 자음 외우는 거고. 중국, 중국. 어? 중, 빅, 국, 빅, 동국정원식 표기대, 이것도. 다, 초성, 중성, 중성 다 됐어. 그지? 애는 뭐라고? 비교니까, 부사. 부사는 쌤이 뭐라고 써? 장, 방, 시, 모규, 조종량. 형용사는 지수, 대성, 신, 색제. 다음에 알려줄 거야. 문법 할 때. 장, 방, 시, 모규, 조종량. 이게 부사야. 영어도 써먹고 한국어도 써먹으라고 내가 만들었어 그냥. 장소부사, 방법부사, 장소부사, 방법부사, 시간부사, 목적부사, 이유부사, 조건, 정도, 양보. 그 다음에 뭐라고? 비교. 장방시에서 목장우유 조정량이 비교했어요. 다 외웠냐? 장방시에서 목장우유 조정량이 비교했어요. 됐어요? 자, 다라는 다르다지, 다르다. 다라. 리을, 이응이 됐지. 리을, 리을이 아니라. 달라가 아니라. 그치? 현대어는 달란데, 여기는 달아. 달아. 해서 리을, 이응이 됐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활용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리을, 이응으로 했습니다. 문자랑 서로, 문자랑 서로 맞춰. 맞춰. 통하지. 사마띠가 뭐라고? 통하지. 맞지, 맞지지. 서로 맞지니까 서로 통하지. 사맞지. 사맞지. 통하지. 아니하여.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하여서. 할세, 리을세 때문에. 문자와, 어, 짜와, 문자와 하는, 짠데, 여기 동그라미 썼지? 동그라미, 동국정식이지. 자, 문자로, 봉, 공동부사격이라. 문자와, 문자와. 비교하여, 서로. 문자, 문자로. 문자와로. 그지? 문자로. 문자아로. 아로. 뭐, 뭐, 와. 문자와. 와. 문자와로. 와로. 공동부사격. 문자와. 서로. 서로. 공동이지? 응?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서르. 서르는 서로. 이렇게 됐지? 의가 오 돼서 강화도 세게 됐다고. 서르 하면 약하니까 으가 초출해서 서로 했지. 강화됐다고. 자, 사마띠. 사마띠 뭐라? 통하지 아니할 때 뭐래요? 이거는 종성법 받침을 그녀 다리만 보였소. 기억나지? 에? 어, 그녀 다리만 보였어. 왜? 초성, 중성, 종성인데 다리만 보였다고. 그래서 밑에 그녀 다리만 보였어. 구경은 앉아서 사마띠인데 디귿이, 디귿이 지읒으로 돼야. 그건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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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아니라 중국. 맞죠? 어?
구겨우마가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구겨우마 지는 이음이지. 자, 여기에 이렇게 혀가 있고 목구멍 있고 혀가 있고 목구멍인데 이기 누구? 이기 누구냐? 이기 누구? 외워. 에게 너냐? 에게 너고. 아, 누구야? 애기잖아. 애야. 이렇게 나. 그래서 이거는 고모음, 이건 중모음은 이건 정모, 저모음이야. 그래서 우잖아. 이런 게 들어가면 동그란 거거든. 동그란 거. 평원, 평원. 평은 평평하게. 이, 이렇게 봐. 이 옆으로. 오, 구. 그럼 동그랗게. 원. 원순모음. 평수는 원순어. 높이야. 이게 모음 삼각도야. 이렇게. 이기 느고 에게 너고 에아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나거든. 근데 지읒은 여기거든. 굿이 하면 혀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힘들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요금으로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굿 이가 디귿은 안 내고 그냥 지읒 여기 있지 가까운 거 요거 결합해서 굳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이 지읒음이 뭐야? 입 덮개음이야. 입구 덮개음 구개음이야. 극개음으로 변화하는 게 구개음화야. 근데 얘네 구개음화 됐어 안 됐어? 사마 디 하고 안 됐잖아. 사마 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구개음화가 안 됐어요. 디을세 까닭으로 종속적 연결변인데 이유를 나타낸다. 이유 까닭 하기 때문에 사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또 있었죠 그지? 이런 까닭으로 리을세도 까닭으로 전차라도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다 이르다 이르고자 할 것이 주격 주어 있어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격 조세요 배에 나오는 배가 발가가 있어도 이르고자 이르다 이르다 니은이 이응이지 니은이 탈락하면 이응으로 나중에 바꾸지 여자가 여자로 되지 여자가 여자로 되지 그럼 두음 법칙이에요 두음이 앞에 있는 머리 두자 두음이 떨어졌다 두음 법칙 이해되세요? 근데 두음 법칙 아직 안 됐지? 어린 어린 의미가 이동했어 어린인데 작다가 어리석다로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어 원래 어리석단데 자 어린은 현대어는 뭐야? 나이가 어린이지. 그 전에는 뭐라고? 어리석다라고. 의미가 달라졌다고. 그럼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 현대를 기준으로 봐. 너는 현대어니까. 오, 너 15세기 기준으로 볼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 근데 여기 어린으로 썼어? 아니지. 어리석은으로 썼지.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졌다고.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홀 바다 하 오, 오, 리을, 히을, 바, 주격조사, 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하는 뭐야? 할, 할. 오는 뭐라? 선어마름이. 선어마름이. 그럼 선어마름이 뭐냐? 이렇게 어간이 있으면, 서술어가 있으면, 여기는 어미. 어미 앞에 오면 선어마름이. 존칭이나 시제를 나타내죠. 빠르시다 가시었다 가시었다 엇은 과거 시는 존칭 이해되세요? 응? 여기는 어간 요 앞에 자세히 하면 이거는 어근 어간 이렇게 되는데 합쳐서 어간 어미 선어 어미 앞에 오니까 선어 말어미 자 하우 와니까 호가 되지 호 리을 관형사죠 할, 바, 꾸며졌지. 하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꾸며주니까 관형사형. 바, 것이 의정연사. 할 것, 하면 떨어지지. 이렇게 할 것. 할 수 없다 할 때도 떨어지지. 꾸며주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의정연사 혼자 못 써, 이거. 할, 바, 할 방법. 할 방법이, 할 수가 없었다. 이해됐어요? 네? 의정명사 그래서 할 바가 주격조사 이 생각바가 히읗은 된절이 무엇으로 할 반대 이게 비읍이 세게 나면 할 바가 없어서
그래서 된소리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히읗을 붙여줬다고. 된소리 뭐? 됐어요? 어? 자, 마참내는 자기의 뜻을 쉽게 펼쳐지 못하는 놈이 많다. 마침내 제 뜻을 능히. 예, 능히는 뭐라고? 쉽게 펼쳐지 못하는 놈이, 사람이 많다. 하다 많다. 자, 한이라는 많다. 하다는 일을 행하다. 아래 하면 행하다. 이건 뭐라고? 많다. 요게 하다 이렇게 쓰면 많다. 요게 밑에 하다 그러면 일을 하다. 오케이? 자, 마침내는 이거 아래가 아지 맞다야. 맞 암이야. 명 마침 끝냈음. 그래서 미음. 자, 얼다. 그래서 이거 빼고 음자 붙으면 얼음 명사 되지. 음 명사를 만드는, 파생시키는 접사. 얼음 음하고 요거랑 똑같지. 마침 내 부사를 파생한다. 시간부사. 마침내 지금. 이해됐어요? 자, 이게 뭐라고? 맛은 동사어간 어근 맛 플러스 요기지. 음 플러스 내. 이렇게 돼야 되세요? 오케이? 자, 제 저의 자기의. 오, 여기도 주격이네. 배도 아까 할 바가 배가 이것도 주격인데 제가 자기가 주격. 자기가 자기의 제 뜻이지. 제 뜻. 저희 주격일 때, 관형격일 때, 봐. 제 뜻을 뭐라고? 어, 제 뜻. 어, 꾸며주네? 제가 뜻을 쉽게 펴지.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런데, 자기의 뜻 해야 더 자연스럽지. 맞아? 그러면, 요거의 이도 뭐라고? 관형격조사. 오, 이거 진짜 나오겠다. 이거는 뭐라고? 주격조사. 이건 뭐라고? 관형격조사. 이해됐어요? 응? 왜? 자기의 뜻을 쉽게 펼쳐지. 그치? 자기의 뜻. 그러니까 관형격조사. 뜻을. 이어적기 방식. 연철. 어두장군인데 뜻. 할 때 비읍 디귿이지. 이렇게 두 개. 합병명사. 이 디귿으로 나중에 바뀌었지. 뒤에 걸로. 그치? 어두장군. 말 앞자리. 초성에 자음이 군집해서 있다고. 모여있다고. 싫어. 싫다. 아, 없다. 싫어서. 뜻을 싫어봐. 그 내용을 싫어봐. 마음을 싫어봐. 싫어 듣지? 그 뜻을 싫어. 싫어. 근데 뭐 싫어. 그래서 싫어인데 리을리을 된대. 이거는 싫어. 이렇게 이어적기로 그냥 썼네. 그지? 싫어 해서 싫어 하고 이어적기. 자, 펴지. 디귿이 지긋하니까 구경하면 안 됐지. 구경하면 안 났어요. 응? 굳인데 이 디귿이 이 이음 때문에 근처에 있는 지읒이 이거 말고 지읒으로 났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발음 됐지? 구개음아 아까 그려주지? 자, 못하는 늘 관형상어미. 못할 놈. 오, 못할 놈. 놈을 꾸며주니까 늘도 관형격이네. 아까 사이시옷도 관형격이었지? 에? 뭐지? 나란 말싸미 할 뜻이 나라의 말이 맞아? 또 뭐 있어? 제 뜻 할 때도 이 제. 요것도 관형격이었지? 자기의 뜻 맞아? 못할 놈 리을도 관형격이지? 관형격 벌써 세 개 나왔지? 이해됐나요? 자, 놈은 사람이요. 이어졌기. 놈이 놈 의미가 축소됐대. 아, 이 놈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 사람이었는데 사람 중에서 남자 나쁜 놈. 아, 놈 말고 녀언 이렇게 하잖아 여자는. 그지? 아, 그러니까 축소됐지 의미가. 이해됐어요? 아? 자, 그래서 이 축소된 거는 놈이야. 놈. 놈은 축소돼야 돼. 놈은 줄여야 돼. 축소. 이동되는 어엿비지. 어엿비는 의미가 이동된 거야. 그지? 오케이? 자, 한이라 하다는 많다라고 했지. 많을다. 그지? 응? 많다. 크다. 오, 여기는 크다. 하다. 하다는 동사. 점을 쓰면 하다. 자, 크다. 자, 많다. 크다.
하다 형용사. 하다, 하다, 동사. 달라요. 하다로 써있어요. 여기는 많다로. 내 일을 위하여 어엿빈 여겨. 그지? 날로 숨에, 숨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할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해, 애정해. 내 간의 주격조사. 할 바가, 내가. 내일할. 그럼 이 주격조사가 없어진 거네, 그지? 알겠어요? 자, 위하여, 이거 하나 보는 거 동국정리시. 어엿비, 의미가 이동, 가엽다, 예쁘다로 이동. 넉이다, 역이다, 역이다. 둔법칙 안 써있네. 지금은 넉이다. 써있으니까. 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맹갈다, 만들다, 창조정신. 자, 여기에서 보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잘 따릅니다. 실용정신, 편하게 쓴다, 편하게. 숨에, 쓰, 우, 얼음처럼. 아까 음도 있었지. 음도, 명사 만드는 거라고. 에, 사용할 때. 근데 음성모음은 우, 양성모음은 옴. 야옹, 내가 그랬지. 야옹, 귀여운 고양이. 뭐라고? 어흥, 우는 뭐라고? 오 반대는 우, 음성. 이해되세요? 양은 양성인데 여기는 숨에 하니까 우로 썼지. 우, 이게 음성이기 때문에 우로 음성 썼다고. 오케이. 자, 편하게 할 동국정문식. 깨, 편하게, 편하도로. 아오게지고. 이게 개자가 사동이야. 시킨다 하여금사. 세종이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길 시킨다. 그렇지? 그래서 사동이야. 사동은 사장이 시키는 거. 피동은 피나게 당하는 거. 이해되세요? 자, 할, 하, 리을, 히으. 맞지? 관형사염에 할, 바, 할, 컷. 맞아요? 할 따름이다. 할 따름. 할 것이다.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관형사형이죠. 관형사형은 시읒과 이읒과 리을이 있었죠. 근데 할 하고 여기서 이거는 음을 끊어주는 절음부호로 쓰였어. 아까 여린 히읒은 된 소리로 쓰였고 이것은 절음부호로 음을 끊어주는 걸로 썼어. 자, 따람이니라. 이해되세요? 28자리는 이렇게 쭈루루룩 있고 초성도 이렇게 17, 11 기본 만들고 그죠? 초출자 만들고 그 다음에 제출자 만들고 했네요. 그죠? 28자 등국정의식 표기 맹가논이는 맹갈다야. 기본형의 맹갈다. 근데 리을이 떨어졌어. 왜? 맹갈 니 오 맹갈 니 오니 잡아 맹 그지 가 맹가 논이었지. 그지? 그러면 니은 됐고 오도 됐지. 오 니은 됐지. 그지? 맹가라고 리을 떨어졌다고. 리을 요 맹가 나가 붙었다고. 나 오니 합쳐서 맹가 노니 맹가, 노, 니, 이렇게 됐다고. 됐어요? 사람마다 하여금, 해요. 이거 이응 동그라미 두 개지. 이거 뭐지? 갑자 동석. 그치? 쉽다. 근데 비해성경은 되고, 쉽게, 익혀. 이해했죠?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해요는 동그란 사동이나 피동이래. 피동. 익히게 시키지, 세종이. 사동. 또 뭐 있어, 아까? 편하게 있게. 쉽게 뭐라고? 편하게 있게.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겠다. 하여금 사동. 오케이요? 하여금 사동, 편하게 사동. 오케이? 개 사동. 자, 수변은 10 플러스 2, 10다 해서 12. 12, 수비, 수이, 쉬. 쉽게 이렇게 변했다고.
시2에서 이게 떨어졌지?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 비읍이 이응됐지? 그래서 수이지? 합쳐졌지? 쉬 이해됐어요? 자, 현재 사용되지 않은 소실 문자는 비읍승경은 여린히읍, 반치읍, 옛니읍, 아래하 그 다음에 비읍승경에서 사용됐다 두음법치 안쓰고 이기 뭐요? 안보여 치울까? 맨날 안보여 니겨 니겨 익혀 니겨 익혀 밑으로 내려가서 두음법칙 안 쓰였다 니은 여자 여자 여자이든 여자도 변했는데 안 변했잖아 니키다 니키다 니은 그대로잖아 두음법칙 안 쓰였다고 근데 니키어야 그럼 히는 또 사동이야 익히게 시키는 거야 그럼 사동이 몇 개 있어? 익히게 해야 돼 하여금 시켰어 편하게 했어 개 하여 익히어 하여금 개를 익혀먹어 어이구 사동 하여금 개를 익혀먹어 어이구 고시탕인데 외웠어? 아? 아 이제 누구누구 하여금 개를 익혀먹어 모신탕 이게 뭐라고? 사동 이해됐어요?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